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는데 법정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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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 사과, 대장동 특검 수용 없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건 국회 기만이라며 본회의장에 아예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무지, 무능, 무대책이라고 혹평하고 긴축재정과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첫 보이콧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책무마저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당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절대다수의 입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에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분명했다면서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빈술의 자화자찬이었다고 대통령 연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첨예한 정치적 대치 속에 예산안 기조를 두고도 야당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